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누구에게나 다가올 죽음이 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를 행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 한 사람을 뒤에다가 붙여서 이 메멘토 모리,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노예를 시켜서 큰 소리로 또 외치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유한한 인간이구나. 내가 죽음 앞에 놓일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멘토 모리,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국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뭐가 달라야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경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기에 매일매일 경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이 새롭고 감사가 넘치고 매 순간을 미움이나 증오로 채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시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는 삶,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아쉬움과 후회로만 채워진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썩어질 것, 정말 그것 향해서 안달복달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증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둘러서 아 누가 예수 동행의 증인일까?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중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아, 고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 이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증인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상춘 장로님의 그 증인된 삶을 아, 글로 기록해서 아마 선한목자교회 선지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간략한 책을 아마 보게도 되실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가난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마음에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병상에서 이 가남을 고치는 치료만 받다가 세상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 또 감사하는 삶으로 채우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교정사업을 위한 일에 헌신을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붙잡으신 것이 뭐냐 하면 여주에 기독교 민간 교도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온 재소자들은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민간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해 오셨는데 남은 시간을 가남투병에만 전념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대중교통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면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근데 남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여주 소망교도소가 건립되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 병중이지만 참석하신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휠체어에 앉으셔서 정말 바싹 마르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시던지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참 빨리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하려면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내고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 받은 이들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로 이 관계 가운데서
그 부르심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 사랑받는 자, 택함받은 자, 거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도 내 능력이,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전히 우리가 선교 다녀오고 또 일상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또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 있는 이 대형 현수막을 보면 정말 놀라운, 코로나 시기가 아직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다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을 젊은이 교회가 보냈어요. 해외 국내 선교로, 또한 에녹 프로젝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일상을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냐는 겁니다. 결코 아니죠. 아마 오늘 선교팀 티셔츠를 입고 이곳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갖 변수들이 많았어요.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 또 철저히 무너지는 어떤 마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선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코로나 감염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공무원이어서 또 갑자기 일을 맡게 돼서 가지 못한, 또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게 된,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바뀌기도 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선교에 가기로 하다가 가지 못했던 친구들끼리 또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엮어서 함께 중보기도방을 만들고 끝까지 선교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이 틀어졌어요. 마음 상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때마다 동행일기 댓글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만 너무나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이 선교와 또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해요. 우리 계획은 다 무너진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천국을 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 삶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연애하고 교제하고 또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이기도 하고 관심일 겁니다. 오늘 진짜 너무 축복할 일이죠. 오늘 여섯 커플 결혼하는 소식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축복한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주에 여섯 커플. 오늘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섬긴 우리 청년이 연습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랜드 볼륨도 엄청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식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닐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가 초점일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죠.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통하여 앞으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선교는 또 어떨까요? 선교 아우리치 현장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빠르게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서로 용서하는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좀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픔을 얻게 된 사람에게는 2차적인 아픔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왜 너 용서 안 해? 너 용서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못 행동한 이가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책임은 공정하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무한정으로 마치 복수를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책임은 묻되 결국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는 삶,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한번 우리 삶에서 진짜 해보는 겁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수도원 수사 로렌스 형제가 있죠. 이 수도원 수사 로렌스 형제는 다리가 불편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사로 일하면서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식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아주 작은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로렌스 형제의 처지는 다리가 불편한 형제이니까 그 식재료를 다 구해서 돌아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식재료를 잘 구해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가지고 와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장 보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먹을거리 구해오는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섬겼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계란 하나를 후라이할 때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그가 일하는 작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한 일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대부분 우리는 청년의 시절에 참 도전하면서 아픈 순간도 경험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시간, 작은 책임 앞에서도 무너질 때가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작은 책임을 맡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신은 감춰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지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했던 사람들이 남긴 문자나 전화 한마디가 다 그 얘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뭘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 청년의 시기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만 사랑할 때 결국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결국 남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아픔과 상처를 느낄 때도 있고, 내 열정으로 사랑하다 보니 또 내 열정이 식게 되면 사랑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허망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랑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는 삶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된 관계였어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이면서도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주 놀랍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입니다.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서로 잘해서 하나 되고 서로 좋은 관계 맺어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인 우리가 성숙해지면, 믿음 안에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부모로부터 이제 사명을 갖고 떠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라면 사명의 자리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완전한 화해와 평강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대하여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책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화평과 평강의 관계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산다. 그것도 귀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만족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만족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에녹 프로젝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답은 정확하게 하나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함께 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자기 만족을 위한 동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족과 같은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함께 행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일상 가운데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주님과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고백하는데 순종이 없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함께 행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실험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젊은이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 서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는 일에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팀별로도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 친구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감각이 생기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매 순간 사랑하고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주님은 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이라 믿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한몸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한 육체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헤로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동역자인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 이후에 읽어보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 재파송 예배로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이것이 내 개인의 삶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거는 일상에서 계속 되어져야 할 은혜고 감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몸된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멈추는 걸까요?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통행 중에 동행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올여름 선교의 현장에 다녀오고 중보하고 또 연합하고 재정으로 돕고 정말 마음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누린다면 이것은 일이고 사명이고 또 어려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모두가 서시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이 선교고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붙잡고 이제 정말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임을 붙잡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붙잡아진 것이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로서 제가 그 사랑 일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각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는 저희가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그대로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원합니다. 뭘 전하는 그 사람들 자리가 저희를 놓치셨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은 신부들 그리스도의 무관을 지금 시간에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시간에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재파송 예배와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로 지키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관하여 믿음의 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엉뚱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진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한몸된 공동체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 허락하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드리고 삶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주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선교지에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선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삶의 곳곳에 흘려보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